매수해 이병 풀파큐. 안녕하세요.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. 여러분 열심히 긁고 계시죠? 빡빡 긁어줍니다. 긁혀서 좋은 거 두 가지 있죠. 바닥 긁는 거와 등 긁는 거 시원합니다. 그렇게 긁어주셔야 됩니다. 찍으면 아파요. 아프면 기분 나빠집니다. 샷 결과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릴 설명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열심히 긁고 있잖아요. 그랬더니 그립을 꽉 잡았어요. 그랬더니 오른손과 왼손이 갑자기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저는 분명히 그런 거 느끼지 말고 양손 꽉 잡으라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저한테 또 질문이 들어와요. 이때 그럼 손은 어떤 손으로 쓰는 게 좋습니까? 자, 우리 양손의 한번 역할을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. 스윙을 하는데 뭐 그냥 일반 생활에서는 뭐 각각이 다 비슷하겠지만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손은 이렇게 해서 와이드하게 드는 개념이 아니라 위 아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손이에요. 바로 들고 내리고. 왼손은 밀어주고 당겨주는 좌우 운동을 많이 해주는 앞, 전후, 좌우 뭐 상관없습니다. 위, 아래 그리고 전후, 좌우 이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왼손입니다. 그러면 그립 꽉 잡았고 그 다음에 긁어치기를 한다면 오른손으로 들어서 내리는 게 더 긁기가 쉬울까요? 왼손으로 밀어주면서 긁는 게 더 쉬울까요? 뭐 답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? 당연히 왼손으로 밀어주면서 당길 때가 긁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이 깊이를 상대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? 그래서 굳이 어떤 그 손이다라고 나누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백스윙을 할 때 내가 왼손, 오른손으로 들면 이렇게 올라가고요. 왼손으로 들면 이렇게 돌아갑니다. 그리고 어깨턴도 좀 더 되고요. 그래서 왼손으로 조금 밀어주는 형태, 당기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쭉 긁어치는데 굉장히 유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우측으로 밀리건 좌측으로 잡아당겨지건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. 제가 이 왼손을 쓴 다음에 드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왼손만 밀어주면 됩니다. 다시 꽉 잡고 저는 왼손 밀고 왼손 당기고 지금 그 스윙만 했습니다. 왼손으로 밀고 왼손으로 당기고. 그렇다고 오른손을 안 쓰냐? 어떻게 안 써요. 다 조금씩은 도와주죠. 꼭 이거 아니면 이거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. 다시 꽉 잡은 이제는 꽉이라고 하기보다는 꽉 잡은 거에서 힘을 좀 뺐으니까 꼭 잡은 걸로 표현하는 것도 좋겠네요. 꼭 잡아서 정말 물도 셀 틈 없고 공기도 셀 틈 없는 상태에서 가고 쭉 가는 거죠. 이런 형태로 거의 왼손으로 밀었다가 당기는 역할이 주가 돼요. 그래서 뭐 골퍼나 또는 교습가들 중에 왼손을 위주로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긁어치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본능적으로 익히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오른손을 치면 굉장히 업다운이 심해요. 그래서 볼이 막 뜨거나 저한테도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. 저는 공이 너무 떠요. 그런 분들은 거의 오른손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트루 로프트라고 해서 살아있는 로프트 쓰는 게 아니라 변형된 로프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왼손으로 밀고 꽉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쭉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당기고 이러한 스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예측 가능한 긁어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왼손으로 뭐 낮고 길게 그게 아니라 뭐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왼손으로 가고 왼손으로 당기면 이건 좌우 운동이 강한 손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. 하지만 힘을 쓸 때 오른손이 약간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까지만도 복잡해지니까 왼손의 중요성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요. 지금 열심히 긁어치고 계시죠?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처럼 쭉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뭐 이 왼손 오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날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만 하세요.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절대